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한번 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1, 아란이고. 15%, 9%, 오버패스링. 스킬 사용 시 일정 시간 동안 공격 시 적들의 공격 무시. 아, 이것이 바로 핑크빈 잡을 때 쓴다는 그 유명한 반지로군요. 템페스트링. 아, 매력작 하셔야겠네요. 매력 하시고. 이번에 이벤트 하니까는. 열어야 될것 같고. 이건 또 에디가 유니크네. 한 줄. 아케인 쉐이드 포람. 아, 이거는 제가 큐브 했는데 아직 위잠 못 뛰었고. 아마 이번 주 일요일이 아마 38인 있을 텐데 이번 주에 해가지고 17성 달아 놓으셔야겠지요. 메이플 트레저 벨트도 교환하셔야 될것 같고. 이거는 레전더리긴 한데 추업하고 뭐야 작도 이상한 것 같은데? 76에 42? 64에 14?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하이. 뭐, 전체적으로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다 바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자, 여기 라인을 다 바꿔요. 다 바꿔야겠는데? 장갑도 아래 레전드이긴 한데, 장갑도 바꿔야 될것 같죠.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될것 같아요. 다 바꿔야지. 에디도 이거 좀 에디 각인으로 좀 열어보고 그러지. 뭐 딱히 여기는 뭐 어쩔 수가 없다. 자기 스펙이 얼마나 갈지 생각해보고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 해야 될것 같아요. 이상해요, 템 세팅. 그냥 좋아 보이는 것만 다산 느낌이랄까? 약간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 얘기 좀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네네. 템 세팅은 리모델링을 일단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부위를 어떻게 끌어올지를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주말에 30% 할인 있다고 하니까 무기 작하시고 나머지는 앱솔 가고 파프 가고 요쪽을 어떻게 할지부터 일단 요거부터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기 돈에 맞게끔 얼마나 들어갈지도 생각해야 될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중간 고쪽이 이제, 메커 도미가 들어가는 것이고, 반지는 마이스터링에, 보통 이제, 실블링 고이 피? 이벤트링. 거의 뭐, 대부분 이런데. 아니면은 이제, 다른 걸로는 더 올라갈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이모탈링 30%라든지. 그런 교과 쪽으로 가던지 그건 좀 선택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좀 하는 게 좋아 보여요. 암 바꾼 부위부터 그 다음부터 차츰 올라가는 계단 형식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030프레임 블랙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